자연이 시원한 초록빛을 머금는 계절, 시원한 계곡이 떠오르는 여름은 드림걸스도 참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너무 좋다. 벌써 상쾌한 공기가 막.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하네요. 너무 산 너무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감독님. 그러니까요. 너무 멀리 왔어요, 저희. 네. 주제 보고 오시죠. 아, 네. 공개해 주시죠. 무섭네요. 그러니까 네. 주제 요정님. 주제 한번 보시죠. 빨리요. 가슴 속에 품은 꿈과 도전을 뜻하는 버킷리스트.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드림걸스가 이뤄드립니다. 저희 드림걸스가 도전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백패킹입니다. 백패킹. 백패킹. 아니 말만 들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자요. 돗자리 깔아. 배나 메고 백패킹 해가지고 자고 미션 끝. 그럼 가방만 메고 좀 걷다가 그냥 그 자리에 자리 잡으면 백패킹 아닌가요? 어쨌든 그것도 백패킹 맞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멋진 자연도 즐기면서 환경을 살리는 백패킹이거든요. 환경을 살리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를. 그러니까요. 돈을 드린 걸 쓰니까요. 그렇죠. 한번 또 오늘도 힘차게 백패킹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드림 걸. 아, 오늘 또 산악 훈련이구나. 오늘 또 나를 훈련시키러 또 여기. 네, 백패킹 듣기만 해도 겁이 나지만 이 계절을 즐길 수 있다면 오히려 걸으면서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지킬 수 있다니까 네. 또 저희가 또 해내봐야죠. 맞아요. 백패킹을 꿈꾸는 분들 많잖아요, 진짜로. 네. 근데 어디서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큰아리 엄마 유승란입니다. 예지영, 예지영. 혹시 정원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인 줄 알았죠. 접니다. 도심을 벗어나니 맑고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고요. 그 덕분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저기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야,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누워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역시. 네, 오늘의 버킷리스트는 백패킹의 진가를 알려줄 대구 백패킹 클럽 회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벌써 압도가 됐어요. 전문가 같습니다. 백패커 맞으시죠? 네, 백패커입니다. 그죠? 이야. 백패킹 하신 지 오래되셨나봐요, 다들. 야, 15년 정도 되고, 보통 한 4년, 5년, 10년, 뭐, 6개월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6개월 되신 분 어디 계세요? 아! 가장 영해 보이시네요. 네, 그렇네요. 저희와 똑같이 신입이시군요. 네. 저희 오늘 백패킹을 하러 왔는데, 백패킹이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일정 이상의 거리를 뭐 꼭 정해진 장소가 없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장소를 1박을 정하고, 그래서 하는 트레킹 배낭을 메고 가는 행위입니다. 일정 거리라는 거는 뭐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1km가 됐든 10km가 됐든 20km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1m도 가능한 거고요. 1m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셋 다 지금 백패킹 초보자여가지고 일단 준비를 좀 해서 오기는 왔거든요. 네. 저희 좀 검사 좀 해주시죠. 네. 괜찮은가요? 저희 이렇게 네. 가도 될까요? 네, 그 검사는 네. 그 2년차가 제일 곧대가 확실하거든요. 아, 2년차. 예측해서 아, 네, FM입니다. 아, FM 스타일이세요? 예, 예. 예. 그 분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떨리는 시간, 가만 검사 시간이에요. 네, 가만 검사, 서지프 검사. 저는 일단 가면서 쉬엄쉬엄 앉을 수 있게 네. 의자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백패킹에는 네. 이렇게 무거운 의자를 가리고 무거워서 트레킹을 오래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런 의자. 오! 가방에 꽂고. 그리고 저는 이거 뭐 패딩 들고 오라가지고 네. 혹시 추울 수 있어서 패딩을 들고 왔고. 네, 밤에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패딩이나 뭐 자켓, 뭐 난방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챙겨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네.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와! 잔치 왔어요. 아니 요리할 때면 프라이팬을 갖고 온 거예요? 네, 뭘 해먹겠다고. 이건 너무 좋습니다. 왜 저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캠핑장에서 쓰시는 게 맞고 백패킹 할 때는 있나? 네,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무거워요. 곰 때려 잡을 수 있어요. 무기래. 곰 나오면 뭔가 나타났어. 선생님 너무 당황하시네요. 말문을 잃으셨어 지금. 언니는요? 언니는요? 아, 오늘 저는 야무지게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가 다 남다른 모습 보여주고. 아, 왠지 비상식량 한가득 나올 것 같아요. 남다른 모습. 제철과일 중에. 역시나 예상대로. 너무 뻔한가요? 아니 뭐 저러다가 걷기 전에 먹다 다 지치겠어요. 근데 많이 걸으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뭐 음식 이렇게 가져오는 건 좋은데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트레킹도 오래 가야 되고 제가 졌습니다 다리 씨. 저 정도일 줄 몰랐어요. 짐이 많은데 너무 먹는 것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들 가방은 되게 크고 무거워 보이시거든요. 본인의 체력에 맞게 이제 챙겨 오셔야 돼요. 그럼 가능합니다. 아, 그럼 선생님들 가방이 뭐든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 가방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버킷리스터의 가방. 여기서도 뭐가 계속 나옵니다. 많죠? 우와. 여기 백패킹 물품들이에요? 네네. 아니 선생님도 많은데요. 선생님 많으시네요. 저희보다 더 많은데.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어, 한번 소개. 네, 이건 뭐예요?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아, 그건 뭐예요? 네. 이건 이제 백패킹용 의자. 아, 네. 이것도 이제 초경량입니다. 가벼워요? 네. 진짜 가벼워. 봐봐. 이거는 이제 텐트입니다. 우와, 텐트.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텐트. 텐트가 진짜 작네요. 진짜 신기하죠? 우와. 우와. 초경량이에요. 선생님 근데 오늘 오늘 뭐 단식하세요?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게 없는데요? 아, 먹을 거는 여기 디팩이라고 여기 안에 이제 여기 게.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오, 무슨 먹을 게? 음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소한으로 먹기 때문에 오이. 뭐 오이, 이제 콜라. 우와. 이거 이제 젤리 음료. 우와. 네. 오, 시원해요. 되게 많아 보이는데 필요한 게 이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최소한에. 돼요. 최소한에. 네. 사실 캠핑이나 어떻게 조금 다른 곳들은 정해진 곳에 가서 자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백패킹은 진짜 말 그대로 자연에서 노상에서 자는 그런 느낌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되게 많이 설레요. Let's go!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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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오, 하지만 몸은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비틀비틀. 가방도 오, 마음도 단단히 부여잡고 시작한 첫 백패킹. 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길이 맞는 거예요 선생님?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아 백패킹은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아. 6개월 차이 조언. 그러니까 와 역시 초보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조금 힘들더라고요 초반에. 산새들이 찍찍찍. 와 야호. 계곡 물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물소리 새소리. 이야. 어 자연 너무 좋다. 힐링 되네 걷는 것만으로도. 시원해. 물 진짜 깨끗하다. 엄청 깨끗한데요. 와. 어? 언니 여기 올챙이 있어요. 어? 뭐? 올챙이 올챙이! 올챙이? 대박 대박! 진짜? 진짜? 어, 올챙이 있어요? 네 저도 진짜 올챙이를 오랜만에 봤어요. 여기 엄청 많았어요. 어디? 여기 올챙이 어디? 여기! 오! 이게 되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진짜. 그죠? 순수해져요 자연처럼. 와 여기 됐다. 여기 됐다. 여기 됐다. 엄청 움직이네. 와 역시 깨끗한 자연에 오니까 올챙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본데 진짜 초등학교 때 이걸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깨끗한 물에 살잖아요 얘네들. 그치. 아니 백패킹 하면 동물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맞아요. 보란이나 이렇게 다람쥐 있으면 많이 보이고 천연기념물 담비 요 번째에서 봤습니다. 아, 이게 자연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풍경들 동물들 나 올챙이 처음 봐. 아 진짜 언니? 엄청 많은데 우리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되는데. 겸손합시다 우리. 시원한 여름의 소리가 가득한 숲속 걷는 내내 행복했어요. 아니 선생님은 너무 잘 간다. 근데 뭐 이제 걷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아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났을 뿐인데도 이렇게나 다르더라고요. 진정한 힐링이었습니다. 시원하다 뭐 대박. 그렇죠. 이야 엄청 시원하다. 걷다가 더우면 이렇게 계곡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짜릿하면서 시원한 재미가 있습니다. 백패킹 시작하신 지 거의 10년이 넘으셨잖아요. 네, 처음에 백패킹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가 이제 산에서 잠을 자고 싶더라고요. 텐트를. 아 등산을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패킹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냥 안에 모든 짐을 다 놓고 밝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으니까 간단해 보이고 높은 곳에서 괜찮아 보여서. 와 이야 대단하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발길 가는 대로 딱 가는 게. 저는 저기 뒤에 가면 안 될까요? 있네요. 네. 어 벌써 낙오된 거예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마라톤을 잘하시면서 백패킹 힘들어하네요. 가방이 무거웠잖아요 일단.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배에 채우고 비우고 가려고요. 가방을 좀. 오
다 나눠드리면 되겠어요. 그쵸? 준비한 것들. 아니, 다들 자연에 취해가지고 걸으시느라 뒤도 안 돌아보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도 혼자 있고 딱 앞장서서 가고. 지금 요 정도는 그냥 완만한 수준인가요? 초보 코스예요? 완전 초보 코스예요? 이게 초보 코스라고요? 와. 전 사실 재미있어요. 전 사실 너무 재미있어요. 가방 무게는 줄이고 허기는 채울 겸 간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다 같이 먹어서. 아니 이게 좀 비워내고 가면은 가능해지겠죠? 여기 걸으면서 좀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아 진짜 이 자연이 주는 청량감은 굉장히 큰 행복감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힘들기도 한데 또 이렇게 막 시원한 물이 닿이고 바람도 막 부니까 또 걸을만 했어요. 자 우리 오늘 주제가 백패킹이랑 또 뭐가 있었죠? 환경 살리기, 자연 지키기. 환경 지키기. 네. 그래서 제가 쓰레기 목줄을 준비했는데 걸으면서 이제 쓰레기 좀 주우면서 갈 거예요. 백패킹을 하면서 환경 지키기도 같이 해야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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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출발! 다시! 자 가방도 비웠으니 다시 출발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중간 지점까지 열심히 가보려고요. 오히려 근데 쓰레기가 없기를 바래야 되는데 없으면 좋은 거죠. 뭐. 그렇죠,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기 하나 벌써 있어요. 찾았어. 뚜껑 굵어 버리고 왔어. 어머니 모자 너무 큰 거 쓰고 오셨어요 지금. 쓰레기. 카메라 계속 가리네요. 그러니까. 자연을 깨끗이 하자. 자연을 오래 즐기려면 자연을 지켜야 한다. 이 자연을 사랑하는 백패커들의 철칙이자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깨끗한 자연을 원합니다. 근데 참 좋네요, 진짜. 백패킹도 하고 뭐 자연도 지키고 일석이조네요. 그럼요. 이 쓰레기도 줍고 경치도 감상하다 보니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너무 미끄러워요. 조심. 조심해야 돼요. 우리 네. 배낭이 무겁기 때문에 네. 이거 일반 다치는 거보다 두 배 이상 다치고. 아, 그렇죠. 어머, 미끄럽네. 항상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혹시 백패킹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계곡은 항상 이끼를 조심해야 돼요, 이끼. 이끼요? 네, 아. 될 수 있으면 마른 돌을 밟고 이끼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하면서 그러니까 아. 이끼는 어떠한 신발이 오더라도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항상 보정을 피해서 그래 가야 돼요. 아,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산속에선 안전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유후! 어머, 웬일이야. 저기요, 잠깐만요. 이겼어요, 언니. 다리가 찢어지고 있어. 저기요, 다리가 찢어질 뻔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언니. 어떻게 똑같은 길을 그렇게 가시지? 언니, 왜 이래? 신발이 왜 이래? 신발 찢어질 것 왜요? 아, 신발이요. 이렇게. 뭐, 왜 이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됐어요. 어, 어떡해요. 밑창이 나간 거예요? 네, 밑창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신발 저거밖에 없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엄마 신발이거든요. 튼튼하다고 해서 신고 왔는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분량 뽑아주셨네요. 그러니까 엄마의 빛빛자 큰 그림. 와 언니 맨발로 아, 가요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 아크가 수시가 됐어요. 신발이? 장시간 안 신어서 사갔습니다. 아, 사글 신발을 주셨어요. 엄마가 안 신는 신발을 주셔가지고. 방송 진짜 아시네요, 어머니가. 아니, 우리 버킷리스터 선생님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황한 저와는 다르게 바로 끈을 찾아서 돌돌돌 감아주셨습니다. 순간 대처가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첫 백패킹 액땜을 제대로 했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선생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아니, 저 신발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 다녀와, 얘들아. 내가 있을 것은 여긴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언니 없으면 우리 안 되지. 알겠어, 가자, 가자. 갑시다. 어, 다리야. 아니, 갈 수 있겠지, 신발? 그럼요. 아유, 신발은 떨어지고 길은 갈수록 험해지지만요. 우리가 모두 함께이기에 걱정은 없었어요. 잠깐만. 오늘 영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날씨가. 네. 끈끈해지겠다, 우리가 더. 그래도 우와, 풍경은 좋았어요, 우와, 진짜. 우와. 이 맛에 가는 거죠. 그럼요. 우와. 어느덧 백패킹의 절반에 다다른 드림걸스.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칙칙한 도시가 아닌 푸른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시원하고 상쾌한 백패킹. 감사합니다, 드림.
초록빛 숲이 우거진 그곳에서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